완전 달라요. 실제 피치가 올라가고 우리 막 어려운 영어로 마스케라 여기를 들고 두성을 써서 어디를 열고 웃으면 다 해결돼요. 한마디 교수님이 얘기한 모든 발성이 웃으면 돼요. 웃으면 울산에 웃으면 돼지라는 삼겹살 집이 있는데 우리 동서 어머니 맛이 갑자기 웃으면 돼요. 진짜 맛있어요. 가보세요. 웃으면 돼지. 웃으면 돼요. 웃어요. 개벨라 웃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음정 박자 좀 틀리면 어때요? 여기 왜 오셨어요? 재밌고 좋으려고 왔죠? 끝나고 나가실 때 음정 틀리고 개벨라 스탑으로 갔대요 하고 나가시면 돼요. 아니 콩쿨 나갈 거냐고 맞잖아요. 여기서 콩쿨 나가려고 심각하게 이 정신병이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즐기세요. 그 노래는 막 웃으면서 이렇게 풀렸으면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돼요, 여러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전설의 테너 파바로티는 악보를 못 봤습니다. 사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은 이제 음악 코치가 첫음은 이거라고 하고 보를 듣고서 따라서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악보를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잖아요. 보면서 하시면 훨씬 좋아요. 거기까지 한번 가봅니다. 처음부터 웃으면서 가보세요. 전주를 한번 해드릴게요. 전주 나올 때 뭐 하세요? 준비. 여러분 저 비싼 반주가 아세요? 모르세요? 비 안 써요. 아니 진짜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비싼 반주가 나올 때 뭐를 하고 계셔야 돼요? 상상. 상상하고 수. 반주 좋네 이게 아니고 나펄리로 가 있어야죠. 네. 그리고 프로 성악가들도 제가 그거를 코칭을 진짜 많이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을 보세요. 어떤 분들 프로인데도 딴딴딴. 진짜 우리 유튜브 방송 나오시면 다시 찍고 진짜예요. 보여지는 대로 들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잘 모르겠어 막 쑥스러우면 은근히 길죠. 얘도 딴다다 이거 뭐 할 거예요? 길 때 의외로 이렇게 형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또 뭐 하시는 분 있는 줄 아세요? 이따 다 시켜볼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죠? 아니 똑같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집에 가셔서 전신 거울에서 불러보세요.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차라리 그 오페라 가수들도 아 무슨 동작을 하는 게 편하지 가만히 서 이 손짓 어떻게 해줘요? 어렵죠. 고음 낼 때 진짜예요. 본인은 몰라. 또 막 이걸 다리를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개가 삐뚤어지신 분들도 많아요. 몰라요 본인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악가가 아니어도 당연히 안 좋은 소리가 나오겠죠. 보세요. 막 아니면 또 악보를 못 외워서 막 요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조그마니까 마나 잘하는 성악가들 보세요. 자세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맨날 운동만 해요. 조깅을 하든 뭐 걷기를 하든 딱 마 해야죠. 마 이태리 어떤 선생님은 저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어떤 이태리 친구가 아 노래를 부르더니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 뚜껑을 열고 발끝에 소리를 붙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는 친구들은 악보에 여기는 뭐 꿀로 뭐 엉덩이? 여기 엉덩이가 왜 써있어? 음악 악보에 이게 변태야? 팔쪽으로 허벅지 뒤 뭐냐면 쓰는 근육이 달라요. 몸이 아끼기 때문에 도레미마이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달라요. 여기는 더 뭐를 붙이고 마리아 칼라스가 백도 뒤로 여기 운동선수 이렇게 하고 고음 하이체 빈체 할 땐 더 복지 땡겨 이게 있어요. 딱 보면은 하만택 선생님 같은 전문가 딱 보면 보이지. 아이고 저기서 지금 무슨 근육 쓰고 있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다 근육이 풀려져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깨로 들어가셔야 돼요. 뭔가가 이렇게 좁혀져 있으면 깨벨라 깨 되게 달라요. 자세도 진짜 중요하고 나폴리로 여행을 가세요. 제가 전주 할 동안 한번 볼게요. 이따가 한 명씩 노래하실 때는 오늘 제가 보이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지 전주 나올 때 한번 해보세요.